여러 오빠 다리 사이로 숨었어. 뭔 일이야? 빵이 많은 것 같은데? 빵이가 더 큰가? 빵만이는 근데 빵이 크지? 원래 저 자리에 겨울 내내 무당벌레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다 가버렸어요. 무당벌레가 겨울잠을 자는지 태어나서 처음 알았는데 다 가고 저 두 마리도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겨울 내내 저기서 자는 걸 제가 봤거든요. 몇 마리? 한 최소 한 7, 8마리는 됐던 것 같은데? 잘 가.
가자. 강아지 등장. 맛있는 냄새나. 응? 뭐야? 왜 이렇게 아련해, 강아지가? 진짜 잘 먹네? 저렇게 맛있게 먹을 일인가?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어이가 없다, 진짜. 밥 먹고 약 먹자.
절대 빨리 나가야 돼, 그렇지? 응. 나한테 저거 나가자마자 바로 마셔버려 그냥. 그냥 포기? 먼지가 심한 게 카메라로는 안 보여. 그냥 맑아 보여. 근데 이렇게 찍어도 별로 안 심해 보인다. 오늘 먼지 심한데, 그지? 오늘 먼지 진짜 심해. 아니 응가? 담비야, 담비 맛 좋은 거 좀 먹어야 돼 켜. 응? 언니 말 안 들려? 2인분만 만들려고 했는데 거의 7인분 정도 되어 보이는 떡볶이. 어떻게 다 먹지? 몰라. 어쨌든 완성. 소세지 어때? 안 먹어봤는데 엄청 귀엽게 생겼던데. 이건 제가 옛날에 사서 잘 쓰고 있던 삼각대인데 한번 다리를 본질로 먹어가지고 오빠가 한번 보수를 해줘서 본드로 붙여줘가지고 다리를 접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. 오늘 힘으로 하나 더 본질로 먹었어요. 이제 다리가 두 개가 죽고 온전한 다리가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이 친구는 이제 죽었습니다. 이제 죽었어. 뭐 중간에 나 끼워가지고 막 본드로 붙여가지고 막 자리 잡아줬던. 잘 가라. 근데 양호이한테 가면 안 돼. 그냥 무조건 얼굴부터 드리고요. 그냥 주둥이 물로 냄새 맡고. 많이 컸죠.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새끼 완전 새끼였는데. 그러면 자고. 발 뽐내는 건가? 하얀 양말 신어서 자랑하는 건가? 발 보여. 표정이 졸린 건가? 갈게. 안녕.